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12월 30일, 네. 우리 한국장 기준으로 이제 장이 열린 마지막 날,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구를 마지막 게스트로 모실까? 박석중이에요. 박석중 의원이에요. 네. 우리 여러 뭐 게스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시지만 네. 또 가장 또 인기 있는 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이 사실 마지막 일정이 3프로 방송이라서요. 아, 그래? 이거 아무튼 아, 그래요? 네. 사실 오늘 휴가입니다. 아, 이런 참. 아, 휴가시구나. 아니, 아니. 근데 뭐 사무실 나올 일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 네. 일정이 네. 3프로라서 저한테도 되게 큰 의미인 네.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석중 의원님과 함께 뭐 저희 허락된 시간이 또 마지막 날이라고 막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바로 또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해야 되는 고민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를 그냥 한번 정리해보기에 적절한 시간인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올해 글로벌하게는 어떤 네. 자산들이 좋았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US라는 주도주 미국의 강세와 나머지 국가들의 상대 부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네. 좌측 차트 보시면 회색선인 MSCI EAFE라는 건 미국을 제외한 선진 증시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네. 유럽과 일본이 있을 거고요. 극명한 차이네요. 네. 노란색은 이제 신흥 시작이죠. 네. 첫 번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하반기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네요.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아쉬운 이야기겠죠. 네. 두 번째는 신흥국 증시의 차별화도 진행이 됐어요. 우측 차트의 회색선이 신흥 증시에서 어떤 자산들이 좋았냐라는 것들인데 네. 인도와 대만 이런 증시들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국가들. 인도와 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G2의 분쟁에서 미국의 밸류체인에 가까이 붙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바짝 붙은 어닝과 밸류에이션 두 가지 모두에서 확장이 네.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하실 거예요. 시장의 컬러가 확연히 네. 바뀌었다는 거죠. 성장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이제 노란색을 보시면 올해 스타일 전략에서는 성장과 가치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 특히 개별 업종에서 그러네요. 보면 에너지 금융과 같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네. 좋았었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마진의 우위가 있는 원가가 상승해도 판가가 오를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전이할 수 있는 네, 이런 퀄리티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러면 두 번째 한 바나 더 볼 텐데 두 네? 번째는 이제 주도주 미국에서는 달러 자산 중에서는 뭐가 좋았을까요? 달러 제가 자산 여쭤보고 중에? 싶어요. 달러? 대표적으로 자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US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를 네. 한다라고 그러면 네. 자산군은 캐시가 있을 거고 현찰이 네. 있을 거고 주식이 있을 거고 채권이 있을 거고 원자재가 있을 거고 리츠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주식을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네. 자산들이 제일 좋았을까요? 달러 자산 중에? 네. 주식 아니에요? 주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올해 S&P 500보다 좋았던 게 미국의 리츠 수익률이었어요. 아, 부동산? 상장 리츠. 뭐 상장 리츠. 부동산 네. 리츠가 아닌 자산들도 있죠. ETF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원자재도 좋았었고. 아, 원자재 좋았죠. 네, S&P 500이 글로벌을 주도한 대표적인 증시지만 그 국가에서는 사실상 주식 예외 자산들. 제가 계속 자산 배분을 강조드리고 네.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년도 주도주를 볼 때 올해 이제 연말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보시면은 우측은 저희가 이제 추적하는 ETF들이에요. 저 유니버스에 들어있는 ETF들인데 원자재를 대표하는 우라늄이나 리츠나 반도체, 전기차, 블록체인 이런 애들이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 사실상 고점 대비 납폭도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 정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인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 저 밑에 보 저 끝에 중국 플랫폼. 그렇죠. 이런 주식들은 엄청 힘들었었죠. 아마 상처가 네. 아직도 상은 있으신 아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셨던 투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중국 바이오는 더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평안. 또 아픔 여기도 있으셨군요. 어쨌든 네. 제가 굳이 올해를 그 회귀해봤던 이유는 복귀해봤던 이유는 네. 시장의 흐름이 변화됐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네. 내년에는 금리 환경, 통화 정책의 환경 네. 그리고 경제 금융 시장 환경이 올해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돈을 벌었던 경험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장의 컬러가 변하면 투자자는 아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네 그거. 아 그래요? 내가 돈 벌었다는데 그걸 못 잊고 집착하다가 세상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는 걸 놓치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연말에 되게 좋은 기회다라는 네. 것들이죠. 근데 뭐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인트로는 이걸로 한번 깔고 가볼게요. 네. 네. 내년에 이게 오늘 메인은 아니지만 네. 구조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펀더멘탈 이야기 예. 해보면 심플해요. 올해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갔던 건 작년부터 이겼지만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이 만든 개인의 재화 수요였어요. 재화. 그렇죠. 상품에 대한 수요. 서비스 말고 재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우호적인 이익 환경이나 경제 환경을 이끌어가려면 네. 재화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구간에서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투자분들 만나보면 올해처럼 내년에 재화 소비가 좋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증가율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고용이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사이클, 소비 네. 심리가 여전히 높은 레인지에 있는 구간에서 저는 소비가 마이너스 증가율로 위축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재화가 좋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올라와야 되고 네. 수요의 주체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네.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투자. 그렇죠. 그래서 네. 소비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네. 사이클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기업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경기 확장 사이클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네.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신흥국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구나.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일들이고 네. 아무리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이 그림이 나온 거죠.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유념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이제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이제 순환적인 이야기. 독이 네. 내년도 1분기에 네. 우리가 어떻게 볼까라는 건데 네.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주가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분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곱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올해 연간 전망을 여의도에서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제일 빨리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게 펀더멘탈 환경이 연말에 험난할 거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험난함이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시장이 두려워하는 우려했던 네. 이슈가 뭘까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오미크론? 나타났던 게 통화정책 정상화랑 네. 오미크론이죠. 네. 오미크론은 기업의 이익, EPS에 대한 아래를 향하게 하는 요인이고 네.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밸류에이션의 하방을 확대했던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이슈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훼손됐었고 네. 산타랠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건데 네. 왜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 순환적인 변화가 나오는지 짚어봐야 되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내년도 1분기에 이 손바닥 두 개가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뒤집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안정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오히려 긴축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요? 덜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제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이거를 빨리 전해드려야 종목 이야기를 드릴 수가 네네네. 있어서 차트부터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의료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확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 경우의 수겠죠. 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은 전파력과 백신, 치명률, 치료제라는 네 가지 변수의 사칭 연산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전파력은 두다섯 배가 높으니 사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백신 효능도 항체 형성이 낮아지니까 신규 확진자는 역사적인 전고점을 뚫고 1월까지 50만이 미국이 그럼요. 네.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주가가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안 받았으니 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서 간헐적인 락다운에 시장 민감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백신 효능의 두 번째는 중증에 대한 통제율이랑 변이 바이러스가 갖는 치명률의 통제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델타 때는 1% 중반대 사망률이 지금 1% 미만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엔데믹에 대한 경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코로나 확산의 고점 이전에 센티먼트의 저점이나 주가의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전파력이 늘어나는데 치명률이 낮으면 의료 인프라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악재를 네. 대면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리커버가 가능한, 복원이 가능한 조정이냐. 그리고 두 번째, 주가의 높이를 봐야 돼요. 그게 악재를 소화하는 깊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원 가능한 조정이라면 리커버가 되는 장에서 마켓의 컬러가 바뀝니다. 네.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네. 복원 가능한 조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글로벌 기술주는 특히 미국의 기술주는 주도주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미크론과 테이퍼링을 맞았을 때 비주얼 보여주시면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나스닥의 체결 강도와 RSI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부담 과매수를 보는 지표인데 요 솟아 있는 게 오미크론을 맞았을 때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신고가의 그림으로 가는데 우측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일부러 칸이 모자라서 티커를 그렸는데 펠로톤, 도큐사인, 모더나, 핀토도 뭐 준 낙폭이죠, 낙폭. 네. 고점 대비.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장했었던 열강했었던 주식들이 고점 대비해서 네. 30에서 60% 가까이가 조정을 받았어요. 합리적인 성장이 가능 성장 추적이 가능한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버티는 건데 저는 기술적인 부담은 상당 부분 악재가 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펠로톤 고점에서 샀으면 70% 올린 거야? 그것도 3개월 고점입니다. 네. 3개월 고점. 네, 그래서 이 주식들은 아마 올해 작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글로벌한 그렇죠. 주식들이 상당 부분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다. 이건 아마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켓의 컬러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를 한번 봐주시면 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바라야 할까요? 아니 저 박석중 의원 보면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니, 차트 보여주면 차트 치우라고 박석중은 얼굴이 차트라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얼굴 보여주면 집중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이거. 화나서 못하겠습니다 방송. 박석중 의원 나온 전까지. 아니 여기로 보니까 조금 지금까지도 약간 라이벌 의식을 왜. 나 마음이 편하잖아. 아, 너 편해. 아니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프로 잘생겼다. 정프로 이런 얘기 하다가 야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야,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큰가. 그 anyway, 뭐. 두 번째는 네. 주가가 악재를 대면하고 조정을 받고 리커버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저는 내공의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올라오는 장에서는 빠졌던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갖거나 새로운 컬러의 변화를 갖는 주식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거죠. 빠질 때는 다 빠져서 그래도 상대적인 안도감을 갖는데 네. 올라올 때 시장은 올라오는데 내 주식은 더 빠지거나 못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장에서 소외된 박탈감들이 FOMO 이상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감히 전망을 하면 네. 델타 변이 때는 어떤 자산들이 나빴냐면 약세가 갔냐면 네. 경기에 민감한 네. 신흥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 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차트를 봐주시면 네. 실질적으로도 파란색 선, 제가 악재를 맞았을 때 주가의 높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파란색 선이 좌측에 신흥국 증시인데 우뚝 솟은 부분 있죠. 네. 이때 이제 델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신흥국은 락다운을 했고 선진국은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 차가 이제 간극이 이렇게 번해진 거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과정에서 신흥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정상화에서 달러 자금 이탈이라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도 강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지표로 1월달부터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똑같이 신흥국과 민감주들이 나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흥국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신흥국의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차트랑 우측 차트에서 제가 그린 건 뭐냐면 신흥국의 경기와 어닝 모멘텀이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를 진행했던 시점에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백신의 보급이 훨씬 더 높아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요에 대한 심리에 대한 위축이지만 공급이 큰 위축을 겪지 않아요. 중국의 일부 지역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흥국의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어서 델타와 오미크론의 복용 과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정책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연준의 그림을 이제 심리를 한번 이해해보고 주식 투자자는 어떤 거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네. 것들인데 테이퍼링과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빠뜨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 변했어요.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아 세상이 변했구나 느끼겠죠. 이게 양적 완화예요. 연준뿐만 아니라 뭐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풀다가 자산을 매입하다가 이제 이게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 지금부터 유동성을 안 풀고 금리를 오르면 시장이 빠질 거야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저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경험치가 낮고 그런 거에 일희일비할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내공이 낮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테이퍼링은 감내 가능한 위험이에요. 현재의 고용과 현재 경기 수준은 테이퍼링으로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관점의 변화가 아닐 거예요. 그럼 연준이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네. 부끄럽습니다. 올해 3월까지 아 네. 내년 3월까지 네. 테이퍼링을 끝내고 네. 2분기를 쉬고 6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분기는 정책 공백기죠. 시장의 우려는 6월에 금리 인상이 3월 앞당겨지는 네. 그림이죠. 이게 지금 시장의 우려인데 저는 이 우려의 패턴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통화정책 정상화가 아니라 돈을 더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변화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충분히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의 의지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연준 전문가들이 많으시지만 테이퍼링은 시장이 감내할 우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예상 속도보다 훨씬 앞당기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패드의 강력한 의지를 주는 시그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는 정책 공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페드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그렇죠.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일정을 서두르든지 늦추든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럼 시장이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시장을 볼 텐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이 좌측 차트 하면 돼요. 만약에 물가가 지금부터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기조 효과로 좌측 그림이 만들어져요. 네. 저는 1월 물가나 12월 물가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확인하겠죠. 이 물가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이 하반기나 구조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내년이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1월이 되면 내년 아 그렇죠. 내년 1월이 되면 물가의 정점을 확인한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3월에 금리를 앞당길 거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더 이제 심플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래로 향했던 두 가지 손바닥이 급격히 위를 들어서 만세 삼창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 환경은 내년으로 볼 때 이 손바닥 두 개가 하늘을 향하는 확률은 1분기와 2분기 초반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에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내년도 시장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지금 과매수 영역이나 시장의 의견은 여기를 향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S&P 사상 최고치 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주식시장의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순환적인 이야기예요. 순환적으로 1분기를 좋게 보자. 그 안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그림을 좀 보시면 어떤 그림이 이런 펀더멘탈 이야기 맞췄네. 펀더멘탈 이야기는 한 가지만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올해 경기 환경을 말씀드렸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소비에서 기업의 생산 확충과 투자로 갈 거다라는 것들인데 차트를 보여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수주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해요. 연말 소비가 견조한 게 지금 미국의 사상 신고가를 또 경신하게 만든 배경이었는데 그 우호적인 소비 활동에 비해서 재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생산 활동도 투자 활동도 미진한 거죠. 전 이게 올라오는 그림의 관점의 변화가 나오는데 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금리가 올라온다고 시장이 빠질 거라는 약세론자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으나 저는 반대편의 균형을 강조드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그러한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거나 충격이 크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시각으로 제가 1분기 전망 자료를 따로 썼었는데 저희서 그래서 주제는 험난함의 끝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펀더멘탈 환경에서 순환적으로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너 왜 긴 그림 이야기하다가 짧은 그림 이야기하냐라는 건데 내년도는 인덱스 기준으로 10%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S&P 4500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전망 전략 뭐 저는 이제 제 나름 텔레그램이랑 보고서로 시장과 또 소통을 하는데 미국은 지수, 중국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 연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펀더멘탈 환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본 게 있나 봐요. 제가 올해 1월을 조금 우려스럽게 봤던 요인이 뭐냐면 내년 1월 그쵸 네. 내년 1월 아직까지 이제 좀 앞서갑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그 이익이었거든요. 왜 이익을 나쁘게 봤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4분기 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신흥국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4분기 실적 추정을 해놓은 글로벌 IB들의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 지금 뭐 나이키 같은 기업들 먼저 실적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와 공급 부족 현상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그리고 원가를 관리하고 판가를 그만큼 올리고 위험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의 역량들이 특히 S&P 500은 글로벌 500대 기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면 14페이지에 4분기의 매출과 이익 전망치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환경,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확인하는 미국의 4분기 이익도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1, 2, 3월에 확인하는 지표는 12월, 1월에 확인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려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갖기 어렵겠죠. 근데 저는 실적도 그러지 않을 거고 시장은 1월 지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2, 3월에 대한 경기 저점 이후의 순환적 반등을 더 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뭐 좋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 첫 번째 국가에서 제가 앞에서 델타와 다르게 오미크론은 신흥국의 차별적인 혹은 선별적인 그림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그림을 자칫 그림으로 봐요. 자칫 그림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올라간 구간이 그 기준선 이하의 구간이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 아래 구간이
그 올라 아,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면 중국이 좋은 거고요. 아 네. 미국이 좋은 거고. 아 계속 말을 잘못하네. 내려가면 네. 미국의 모멘텀이 좋은 건데 지금은 네. 통화 정책과 경기가 네. 미국은 픽아웃, 중국은 바텀업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바닥을 잡고 미국은 정점을 잡는 모멘텀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구간에서 네. 중국은 지준율을 내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의 수급이 이걸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17페이지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 홍콩으로 들어오는 ETF 수급이에요. 저는 EPFR 데이터보다 ETF 수급이 훨씬 더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홍콩 시장으로도 자금이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후성강통 우리가 중국 주식 사면 이걸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외국인이 매수 강도인데 매수 강도가 후성강통이 집계된 이래 매수의 규모가 아니라 3개월 한 1500억 위안 들어왔는데 매수의 강도로 기준선을 따지고 보면 지금 역사적인 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의미 있는 변화의 변곡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그림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한국을 좋게 봐요. 근데 중국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 중국이 좋았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보다도 워낙 많이 떨어져갖고 혹시 그렇죠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에 우리는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규모가 지금 빠르다라는 게 아니라 강도가 세다라는 건데 강도가 세다. 주식은 네? 제일 좋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선행 지표라서 네, 네. 네. 스마트 머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강조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미국이 안 좋고 중국이 좋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인 약세, 네? 디커플링의 저점에 네? 수급의 변화가 있다. 그것도 중국을 사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한국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일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좌측이 이제 또 상대 주가를 그렸는데. 코스피와 S&P 500이요. 내려가면 코스피가 안 좋은 거죠. 특히 아까 처음 장 차트 보셨던 것처럼 미국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너무 상대적인 큰 약세를 갖고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됐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신흥국 증시에서 어떤 국가들이 좋았다 그랬죠? 미국의 밸류체인의 개를 같이 하는 애들이죠. 네. 근데 가운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 투자예요. 해외 직접 투자인데 한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만과 인도와 같지는 않지만 실물 경제와 대기업 중심으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향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뉴스로 많이 들었죠. 그렇죠. 수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개를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변화에 따라갔으면 한국은 저평가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평가는 가격이 싸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변화가 와야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싸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게 중국이 센티먼트 쪽으로 나머지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구간에서 강도가 높진 않지만 통화 확장으로 기조가 기울이는 그림의 변화가 한국에겐 되게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의 변화일 거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의 코스피와 가장 민감한 펀더멘탈 지표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대금, 그러니까 수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민감한 게 중국향 IT 수출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중국향 IT 수출에 가장 민감한 건 중국의 IT 수입이겠죠. 지네 나라로. 네네네. 중국의 IT 설비 투자 증가율이에요. 근데 저는 14차 5개년 계획에 한 해가 지났어요. 근데 인프라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첫 번째 핵심은 성장 구도의 변화인데 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올해 2-3월은 내년 2-3월은 사실상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 IT거든요. 네, 그런 산업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한국이 펀더멘탈, 특히 한국의 반도체 주가지수랑 중국의 경기
치수랑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반도체 애널을 본 적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델타가 아니라 오미크론 이후에는 이미 우리 시장을 억눌렀었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의 정점을 확인한다면 한국이 외국인 시장한테 상대적으로 큰 매력적인 마켓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네. 작년에 좋았던 자산들이 아니라 작년에 좀 늘려져 있었던 전차가 될 것 같고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전차보다는 전기 아니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그렇죠 아니죠.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그 안에 있는 미들캡들 네, 저는 우리나라 IT 자동차 전자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메타버스를 입은 이런 미들캡들이 전 내년에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혹시 짧게만 좀 여쭤보죠. 그 지금 이제 미국향으로 가는 게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작년 뭐 올해 이렇게 미국향으로 그렇게 안 가서 좀 우리 시장이 못 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뜨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국향으로 가면 혹시 우리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뜰 때는 미국한테 붙었어야 되고 그래서 인도와 뭐 대만처럼 그렇죠. 중국이 뜰 때는 약간 중국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혹시 그거를 스텝이 약간 꼬인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경제학적으로 네.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욕먹을 이야기인데 네. 한국은 앞으로의 성장은 미국에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성장과 지금까지의 캐펙스의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미래를 보고 정치적 이념에 앞서서 기존의 캐펙스랑 클러스트를 버리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네네네네. 대만과 인도보다 훨씬 더 큰 우려. 인도는 중국의 미국의 규제가 상대적인 수혜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네. 만들 수 있는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는 한국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평가를 받고 제가 긍정회로를 돌리는 건데 이 긍정회로로 가려면 네. 미국으로 변했던 투자가 매출과 투자 매출로 이익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렇죠. 기존의 이익과 기존의 클러스트는 이제 저평가의 국면에서 국면 전환이 일어나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긍정의 해로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네네네. 제가 국내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글로벌하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후 한국의 투자 사이클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네.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네. 제가 저번에 연말에 한국의 비를 피할 업종으로 두 가지를 강조드렸어요. 음식용과 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식료는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 조선은 나빴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주식들도 되게 여전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변화와 국면 전환이 나타나면 네. 내년도 주도주로서 한국의 IT 그리고 자동차 이 주식에 대한 업종뿐만 아니라 AI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애들 수소와 관련된 애들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애들은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IT 디바이스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본업이 좋아지면서 그럼 이건 EPS잖아요. 멀티플이라는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연말에 이런 주식들 비중 늘려보시는 것도 혹은 선별해보시는 것도 네. 혹은 공부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나 내일 휴장과 주말을 네. 잘 이용해보시고 공부하면서 공부해보셨으면 되게 보람찬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음식료 조선은 뭐 우리 박석중 위원도 알고 저도 아는 가치 투자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에요. 예. 뭐 제가 특별히 누구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지만 뭐 저희 3프로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게 음식료 조선이다. 화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전차, 삼성전자류의 반도체 등 전기 IT와 자동차도 애널리스트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산업 중에 뭘 얘기했죠? 수소도 얘기하고 자율주행 수소 메타버스. 메타버스 자율주행 수소 이런 거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글로벌 네.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한국의 제조업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하드웨어. 그죠? 네. 하드웨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근데 제가 뭐 국내 주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용기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좋게 이야기하면 인사이트고요. 네. 그냥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반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균형을 한번 잡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바라는 거죠. 자, 네. 올해 마지막 그 메인 게스트로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파트장에 나오셨는데 내년에는 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해. 네. 내라고 어? 그랬어요 지금? 아니요. 이야기를 좀. 아니요. 뭘 아니야. 아니, 저도 자주 뵈면 좋죠. 가까이 있잖아. 네. 그럼요. 네. 네. 내가 저 기획해서 네. 하여튼 내일 전화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시청자로서, 화자로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네. 시청자 대신 제가 감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와 계속해서 네. 같이 해주시는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파트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